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전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텐데요. 이제 예제 1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한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셨을 텐데, 이걸로 그대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이제 건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앱으로 실행을 해서 이것과 똑같이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씩 만지는 게좀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서 일단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이라서 이제 손가락도 나오게 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신디시아를 이용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연습하실 때는 이 간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흰 부분을 옮기게 되면 밑에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스케일을 한다고 쳤을 때그 C스케일이 가장 가운데로 오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그한 옥타브 밑으로 도,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케일로 넘어갔을 때 레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으뜸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레를 한 가운데로 놓고 똑같이 밑으로 레가 보이고 그 위로도 레가 보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져주시면 됩니다.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 곡을 이제 처음 들려드릴 텐데 이제 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박자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쳐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총 12가지 키를 연습을 할 거예요. 곡 자체가 어려운 곡은 아니기 때문에 연주하신 데는 어렵진 않겠지만 그 전에 12가지 스케일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도 속도를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그 연습 충분히 하시고 따라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곡을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제 연습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